여러분, 안녕하세요. AI와 데이터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전문 채널, 애들리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채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들리는 AI and 데이터로 인사이드의 약자입니다. 이 채널은 글로벌 AI와 데이터 관련 법과 정책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전문 채널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유익한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AI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미래를. 그런데 그 미래가 벌써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EU AI 법은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입니다. ChatGPT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드는 AI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지 EU가 세계 최초로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법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AI 스타트업을 꿈꾸시나요? 혹은 기업에서 AI 도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글로벌 AI 시장의 새로운 게임룰을 먼저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U AI 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브뤼셀 효과인데요. 이는 EU의 규제가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즉, 브뤼셀에 소재하는 EU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시행 이후 글로벌 기업의 90% 이상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보는 쿠키동의 팝업도 GDPR의 영향이 크죠. GDPR은 역외적 효력을 통해 EU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GDPR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U AI 법 역시 이러한 역외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EU 내에서 AI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EU 시민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AI 개발 및 운영 방식을 재설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 법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라는 점입니다. ChatGPT와 같은 최신 AI 기술까지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법은 국내 AI 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AI 법제화 과정에서 EU의 위험도 기반, 분류체계 등 주요 개념들이 벤치마킹되고 있는데요.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 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EU AI 법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새로운 개입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 총 7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AI 법이 중요한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채용 AI입니다. 2018년 아마존의 채용 AI가 여성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AI가 과거 남성 중심 채용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죠. 이는 AI의 학습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보여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두 번째는 의료 AI 사례입니다. AI 진단은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높이지만 잘못된 진단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검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과 검증 절차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챗봇 AI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챗GPT와 같은 AI 챗봇이 허위 정보를 생성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대화형 서비스로 확산되면서 정보의 정확성과 책임성 문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AI는 자율주행, 감시 시스템,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예측 실패 등 예기치 않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AI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EU AI 법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U AI 법은 바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EU가 왜 이 시점에 AI 법을 만들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입니다. 여러분, 2022년 챗GPT가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죠. 이제 AI는 유료 진단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심지어 법률 자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로 만든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AI 시장의 특별한 역학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며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 굴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제3의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기존 법체계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I가 유료 진단을 했는데 실수를 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의사일까요? AI 개발자일까요? 이런 새로운 문제들을 기존 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거죠. 네 번째로 EU의 전략적 선택을 들 수 있습니다. EU는 이미 GDPR로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EU는 AI 개발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I 개발자들에게 이건 해도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죠. 결국 EU AI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EU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EU AI 법의 핵심적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EU AI 법은 AI 교통법규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없던 시절을 상상해 보셨나요? 도로에서 아무도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차선을 마음대로 넘나든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EU AI 법은 바로 AI 시대에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브뤼셀 효과의 재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 전 세계 표준이 되었듯이 EU AI 법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기준에 맞춰 AI 개발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법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AI의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인간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EU AI 법을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규제를 통해 신뢰를 쌓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며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AI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야기한 이 본질적 의미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부터 총 7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주 하나씩
이후 AI법의 핵심을 짚어가며 우리의 디지털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다음 회에는 AI 위험 등급 분류 체계를 다룹니다. 마치 의약품처럼 AI도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어서 EU가 절대 금지하는 AI 시스템들을 살펴보고 자율주행차나 유료 AI 같은 고위험 AI들이 지켜야 할 규제도 알아봅니다. 또한 AI 챗봇이 자신을 AI라고 밝혀야 하는지, AI가 만든 음악이나 그림은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지 등 투명성 규제도 다룹니다. 6회차에서는 EU의 AI 감독 체계와 위반 시 제재를 다루는데요. 특히 최대 매출의 7%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제도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7회차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종합하여 EU AI법이 던져주는 인사이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EU AI법의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오늘 EU AI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AI 시대의 새로운 개입률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계신 거죠. 다음 시간에는 AI 위험 등급 분류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료 AI, 자율주행 AI, 챗봇 등 다양한 AI 시스템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고 각각 어떤 규제를 받게 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EU AI 법 시리즈,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EU AI 법 가이드, 에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